오늘은 통가지 불고기래요. 그전에는 가지를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그걸 했는데 오늘은 반으로 좀 두꺼운 건 반으로 나누고 안 그런 건 이제 통짜로 통짜로 이런 건 통짜로 하고 이거 좀 두꺼운 건 반으로 나누고 연한 건 그냥 통짜로 이렇게 이건 통짜예요. 앞뒤로 구운 다음에 양념한 소스를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붓는 거예요. 양념한 소스를 이렇게 부어서 쪽이죠. 여러 가지 양념한 것을 부어서 쪼이게 되죠. 아, 맛있는 상자나. 안에 듬뿍 넣고, 양파도 좀 다져놓고, 여러 가지. 통가지 지금 두고 이제 샀는데, 여기다가 굴소스하고, 간장하고, 참기름하고, 후추, 여러 가지 식초 좀 넣고, 설탕하고, 참치 액젓 넣고, 이렇게 해서 양념에 한쪽 면을 익힌 다음에, 그 다음 또, 양념을 이렇게 해서 뒤집어서 또 반대쪽을 익혀서 뚜껑 덮어서, 맛있는, 우리 식구가 이 가지 불고기를 좋아해가지고, 가지 불고기를 자주 해 먹는데, 오늘은 이제 가지 불고기가 절반을 썰어서 했을 때는 양념은 잘 되고 맛있지만, 그게 좀 처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국물이 소스가 다 졸아들 때까지 구워서 조심스럽게 접시에 담아야 돼요. 근데 이제 통으로 했을 때는 조금, 얇지 않아서 훨씬 더 부피감 있고 더, 풍족하게 먹을 수 있죠. 아무리 많이 가지 갈비를 해도 한 끼나 두 끼에서 다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은 가지를 많이 수확했기 때문에 통으로 지금 가지 갈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통으로 했기 때문에 칼집을 양념 뒤집어서 또 반대편에도 칼집을 했기 때문에 양념이 스며들면 이제 반대로 눕혀서 또 양념을 좀 발라주면 될 것 같아요. 아주 맛있어요.